자, 계속해서 감기 안 걸리는 여자. 개그맨 김준현 씨 감기 낫는 법. 전에 개그맨 김준현 씨가 해피투게더에 나와서 소개한 방법인데요. 삼겹살을 밥과 맛있게 먹고, 대추 꿀차를 따끈하게 마시고, 피로회복제와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한 후,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고, 푹 자면 빨리 낫는다고. 아, 근데 이게 약간 재밌게 말한 것도 있을 텐데, 진짜 맞아요. 많이 먹으면 돼요. 약 먹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머니께서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제가 괜찮음, 케케 이러고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걱정을 하는데, 자,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드리지? 아, 걱정하지 마시래도 걱정을 하시니까 아프지 않아요. 자, 아프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8월 언제오나님께서 저 오빠랑 롤 같이 했었어요. 아, 저랑 게임을 같이 하셨대요. 저번 주였나 같이 했는데, 말 걸었는데 오빠가 다 씹었어요. 흥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가 게임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했어. 채팅으로도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내 아이디를 아나 보네요. 하긴 제 아이디가 좀 퍼지긴 퍼졌는데, 아, 그래요. 아, 이게, 근데 이 게임은 여자라고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많이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여자라고 얘기했으면 남성분들이 많이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여자 그런 거 없어요. 게임 잘해야 돼요, 무조건. 후에님께서, 아빠 어디가? 희님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아빠 어디가를 봐요. 정말 재밌다. 저는 윤우를 아주 좋아해요. 뚱뚱 윤우 너무 귀여워. 내 친구가 준이를 너무 좋아해요. 준수는 희철 오빠를 닮았다. 헤헤. 오빠가 아이들 누구 좋아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다 귀엽죠. 정말 아이는 다 귀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맏형인 민국이. 야, 이거 애한테 민국 씨라고 붙이는 게좀 그렇지만, 우리 민국 어린이는, 징징거리고, 울기도 울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어른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야, 이 친구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4회인가 5회에서, 한번 할머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데, 사실 할머님이랑, 숟가락을 같이, 할머님 한 입, 나한 입,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민국 어린이는 굉장히 서스름 없이 그렇게 하고 어른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국 씨가 사실 제일, 아, 저 친구 의리가 있다. 멋있다. 그리고 그 성동일 씨그 항아리 깼을 때 그거 보고, 야, 저 친구 의리 있다. 이런 의리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남자는 역시 의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후시아보 정말 귀엽죠. 말하는 거 예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준 어린이도 항상 어른스럽고. 우리 지아, 지아 정말 귀여워. 어떡해, 지아 정말 귀엽고. 준수가 그 친구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 친구 스스로 깨닫는 그런 자립하는 그런 테이크 파이브, 서태지의 테이크 파이브 같은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또 사연을 가볼게요. 터키인 꽃님께서 트위터, 오빠, 소집 해제하면 트위터 다시 하세요. 희님 없는 트위터, 재미없어도 너무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트위터는 아마 안할것 같고요. 트위터를 대신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것 같아요. 요즘 태연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요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엄지님께서, 희님,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나요? 오빠, 오빠야는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 누구예요? 저번에 비틀즈 코드 보니까 동희 오빠가 요즘은 희님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하다고 하던데, 오빠랑 같이 숙소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동희 씨가 저를 좀 어색해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한테 말을 놓다가도 제가 그냥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처음에 형밥 먹었어? 형 이러다가 갑자기 형 이따 뭐할 거예요? 형뭐 게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랑 게임 몇번 LOL 같이 하면서 저한테 흠뻑 반했습니다. 저희 그 구르기 실력, 요 LOL의 그 베인이라는 캐릭이 있는데 저희 구르기 실력이 깜짝 놀라서. 근데 동희 씨는 약간 저를 좀 어색해 했었어요. 이상하게 예전부터. 왠지 그래도 동희 씨가 저한테 뭐 자기 힘들거나 그럴 때
저한테 힘겹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케이 알았어 언제 언제까지 뭐해 알았어 써 이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방송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매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만 속삭이냐고 방송에서 얘기하라고 방송에서 아 희철이 형 정말 의리 있고 제가 힘들 때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준 아 진짜 멋진 형입니다.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카톡 날리지 마 카톡 안할 거야.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지의 응급실. 자, 계속해서 또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엄지님께서 결국엔 오빠는 어색한 멤버가 없는 건가요? 요즘 멤버들이랑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예성 오빠는 얼마 전에 훈련소 갔잖아요. 오빠의 경험담이나 훈련소 생활 같은 거 조언해 주고 그랬나요? 요즘 동희 오빠는 뭐 하고 있나요? 오빠만 스케줄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 예성 씨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물어봤죠. 왜냐면 강인 씨나 특이 씨는 현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예성 씨가 많이 물어봐서 가르쳐 줬고,
예성 씨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 친구. 근데 예성 씨는 잘할 거예요. 제가 저랑 강인 씨랑 숙소에서 했던 얘기가 저희 멤버들 중에 이런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이런 군 생활이나 공익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성민 씨. 성민 씨가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 완전 남자거든요. 그리고 계급 확실합니다. 성민 씨 잘할 것 같고. 성민 씨. 성민 씨만 잘할 것 같네요. 아, 신동 씨도 잘할 것 같고. 은혁 씨도 잘할 것 같고. 동해 씨 진짜 못할 거예요. 제가 동해 씨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서 넌안 된다고. 그래서 동해 씨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연님께서 오늘 게임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게임 이야기가 되게 많네요. 희님은 게임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해 보여요. 하, 그렇습니다. 제이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라면 저는 이 게임 중심의 행복한 희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오늘 노래 좀 많이 듣는 것 같죠?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일 거예요. 자, 원더걸스의 헤드에.